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용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입니다. 이 문제를 고1, 고2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 읽고서는 주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Last week, 질문 A입니다. Last week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 Asian item selected from the Gangseong Art Museum collection. 그러니까 지난주에 방문했었죠. 그래서 요 전시회를 방문한 겁니다. 예술 작품 전시회를. 근데 어떤 전시회냐? 어떤 이제 그 저희 전부터 있던 전통 아이템인데 강성 아트 뮤지엄의 컬렉션에서 선택되어진 작품들 전시회를 갔던 거죠. 그래서 전시회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전영필이라는 알려진 그 강성의 일대기를 갖다가 필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포인트 지나서 이 문장 보시면은 이제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190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사람이고요. 근데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사건은 at the age of 24살 때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엄청난 부를 상속받았고요.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 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후에 그는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e heritage from the Japanese. 그래서 뭐 이 저희 문화유산을 지켜야겠다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계기가 된 게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 이제 그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저 독립 투사인데요. 이 사람의 안내와 이 사람의 영향과 그 다음에 his own conviction. 이제 그 강성의 자신의 그런 확신으로 이 사람은 강성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 and other artworks of art. 그래서 이제 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문 A의 주제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려는 강성의 업적이라고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 가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번인데요. 자, His name was 전형필, but he is better known for his pen name 강성.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그의 이름은 전형필이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의 필명인 강성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시제 문제일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제는 괜찮고 1번의 체크포인트는 이 전치사 for, be known for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박기순 쌤, 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치사 문제가 있는데 be known, 이제 그 이거에 의해서 필명에 의해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for를 갖다가 by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2번 문장 갈게요. With a as로? 로서. 알겠습니다. 로서도 가능하고 as도 가능하겠는데요. 요건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2번 감사합니다. Without his action, they had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자, 저 대명사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they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without 가정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전형필의 강성의 어떤 행위가 없었었더라면 그 작품들은 예술 작품들은 문화유산들은 파괴되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로 일본으로 가져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without 가정법이므로 이쪽 주절에 조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는 had been destroyed를 조동사를 추가해서 would have been destroyed로 하겠습니다. 박진 선생님, 이 주문 괜찮고요. 예.
저는 요거를 저 바이로 일단은 제가 바이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바이로 일단은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번 지문 갑니다. B번 지문 읽고 주제를 써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people may think that looking at it will make them angry. 자, 첫 번째 대명사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마도 그들을 더 화나게 할 거라고.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와서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뒷부분이.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그 반대가 사실이다. 즉, 이것을 보는 것이 화를 안 내게 차분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by looking at the color red. 그래서 이제 소재가 나왔죠. 빨간색을 봄으로써 여기서 이 그림에서 you can release your anger. 당신은 이제 당신의 분노를 갖다가 방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또한 당신을 차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tanding in a vividly red room. 자, 아주 뚜렷하게 아주 빨간 방 속에 여자가 서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접시 위에 과일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as you watch the woman working dutifully at her task in this red room. 자, 일을 차분하게 하는 걸 네가 보고 있는데 your anger melts away instead of getting worse.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차분함이 이제 release your anger랑 이쪽에 밑에 있는 anger melts away가 같은 식으로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뭐가 빨간색이.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예시를 떠나서 저희 이 뒷문장을 보시면요. As the painting's title suggests. 자, 이 그림의 제목이 제시하듯이 this must be the power of the harmony in red. 역시 그 소재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조화 속에서 빨간색이 가지는 효과, 진정시키는 효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붉은색이 가지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저 필자는 역발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3번을 가겠습니다. She seemed to be carried on her work in silence. 해서 해석을 하시면 그녀는 carry on이 수행하다군요. In silence, 조용히 그녀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요 to 부정사도 수동과 능동이 있는데요. To be PP 아니면 to be ing 둘 다 가능한데 요 상황상 to be ing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to be carried를 to be car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포인트 가겠습니다. Seeing this balance keeps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by your emotion and helping you overcome your anger. 저는 이제 그 서술어를 먼저 찾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keeps가 서술어가 되고요. 이거 동명사죠. 이러한 저 균형을 보는 것은 keep A from ing는 이제 목적어 A가 ing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압도되어지는 것을 이런 감정 화나는 감정으로 다 압도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저는 체크 포인트를 이쪽으로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병렬 구조인데요. keeps와 helping이 매칭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은 도와줍니다. 당신의 화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helping 이대로 해석을 하시면 keep A from ing에서 becoming과 helping이 매칭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화를 극복하는 것을 뭐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것을 막는다 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포인트 4번을 갖다가 helping을 helps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어권 선생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3분 잡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1번. 자, be known for라고 해서 뭐뭐로서 알려지다, 뭐뭐에 대해서 알려지다, 또는 be known to도 있거든요. 뭐뭐에게 알려지다로 많이 쓰이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그 필명에 의해 더 잘 알려져 있다 해서 be known by로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without 가정법 문제, 주절에선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 파괴되지 않고, 문화재가 파괴되지 않고 해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보다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 완료 수동보다는 여기서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예. 아, had 죄송합니다. had been destroyed.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수동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예. 준동사 문제인데요. to be 투부 정사의 투부 정사의 수동이냐 능동이냐 to be pp, to be pp가 아니라 이것을 to be caring으로 능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 병렬 구조 문제였죠. 자, and나 but이나 or 있을 때 앞에 어떤 단어에 매칭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해석 결과 helping은 서술어인 keeps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인 helps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3등급, 제가 2등급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4등급, 5등급 저희 학생들,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거죠. be known to냐 be known at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올려주시면요. 예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4번인데요. 체크포인트 4번이요. 그래서 5등급, 4, 5등급 미만 학생들, 저희는 이제 overwhelmed, 이제 감정 분사인데요. 감정 분사의 쓰임, 다른 일반 분사와 다르게 감정 분사는 이제 대상이 살아있을 대상일 때는 PP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감정 분사가 이제 대상이 사물일 때는 ING를 쓴다. 그래서 PP냐 아니면 현재 분사 ING를 쓰느냐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문제인데 수고입니다. be known 플러스 전치사 문제인데 출제율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에서요. 그래서 5분의 4 이상 나올다고 생각하고요. 난이도가 아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이도도 그렇게 반드시 낮다고만 할 수는 없어서 3.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체크포인트 두 번째 출제율과 난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 완료입니다. without 가정법이죠. 그래서 without 가정법도 내신에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4 역시 이상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따라서 주절의 서술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그러나 2등급 학생들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3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체크포인트요. 투부정사의 능동수동 to be ing, to be pp 이 부분도 역시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의 4 이상으로 똑같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해석을 하면 저 2등급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다 생각해서 5분의 3 이하로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4번 병렬구조 문제 역시 출제율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5분의 4 이상이고요. 난이도는 그 해석을 했을 때 해석으로 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 3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체크포인트도 다 잘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내용 설명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너무 정말 그냥 스탠다드한 강의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네 강하게.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때 아까 설명하셨을 때 감정분사가 보통 사람을 수식할 때는 PP, 사물을 수식할 때는 ING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유발하느냐, 그 감정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PP나 ING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 부분만 정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최인영 선생이 처음보다 지금에 와서 많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또 자신감이 그래도 많이 형성되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지금 평가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아마 의견들을 다 쓸 거예요. 그 의견들은 선생님들이 다 갖다가 복사해서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우리 최인영 선생이 공부를 참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은 앞에 나와서 여유로움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 김난희 팀장이 봤을 때 아직도 전문가들을 볼 때는 약간의 망설임과 약간의 주저함이 그 안에 꼭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제 그런 것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그것만 거두면 됐거니 즉 그 말은 앞에 나와서 강평 강의를 칠판 앞에 설 때는 내가 최고야 스스로한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가 최고다 그런 자신감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설명하면 좀 더 확신 있는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판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판서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사색의 백묵이 있잖아요 사색의 백묵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개의 지금 백묵을 아마 본인이 손에 쥐고 있는데 이런 건 강조할 거야 할 때 거기다 대고 언더라인을 쳐주든가 동그라미를 쳐주든가 해서 뭔가 어필을 학생들로 하여금 어필이 되게끔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출제율과 난이도를 지금 표기를 했는데 출제율과 난이도는 지금 영어과 선생님들이 아마 저 내용들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 과정에서 혹시 출제율과 난이도를 약간 수정해야 된다 할 때는 해당 과목의 선생님들은 주저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저걸 우리가 정정해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특별하게 뭐 이론이 없으니까 지금 뭔가 의견 제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 최인영 선생이 좀 더 그 앞에 나오면 이렇게 어깨가 우그러지지 말고 어깨를 펴 이렇게 가슴을 한번 펴봐 이렇게 어깨를 펴 그렇게 해서 당당한 모습이 자세와 표현의 언어에서 더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